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기 국회에 꽂힌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올해도 정책 국감을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서 행하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정쟁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대 정치외교학과 김중웅 외래 교수, 또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여야 최대 격전지로 이제 국방위가 꼽히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방위 국정감사 사실상 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주호영 대표가요. 예. 국정감사는 이제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여당의 시간도 아니고 야당의 시간도 아니고 국정감사는 이제 그 국민의 시간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이 가장 관심사가 있는 이걸 제대로 이게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 행태를 보십시오. 여당이 이제 그 청와대 출장소입니까? 여당이 이제 그 행정부에 이중대입니까? 여당이 정권의 호위무사입니까? 아니,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걸 묻겠다는데 왜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는 겁니까? 전 지금이라도 이게 그 여당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뭐, 일단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지금 그 추미애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적 키가 없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증인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은 정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뭐 여당 입장도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의심, 의혹은 분명히 있는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직사병의 억울함이 분명히 있죠. 이번에 보니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추미애 장관은 제보자인 당직사병 같다, 오해 왁치기다,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직사병하고 추장관 아들이 통화한 게 사실로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일단 어떤 형태로든 거짓 답변 의혹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 의혹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겠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사의 영역을 넘어가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당의 입장을 넘어서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심과 의구심들을 풀기 위해서 일정한 증인들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볼 때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동부지검 공보관은 또 그 사실에 대해서도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네요. 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국정감사를 네.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국정감사는 의원 개개인이 좀 중요한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국회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내서 의결을 하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의원 개개인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증인 채택이라는 것이 다수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 거부를 하면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뭐 의원 중에서 꼭 과반이 아니더라도 예. 일정 정도의 의원이 요구를 하면 그 증인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뭐 채택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인 부른다고 해서 여당한테 불리한 안건이 통과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사실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증인들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은 그래도 아, 요 정도까지는 한번 부릅시다라고 이렇게 정치라는 게 의석 분포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주고받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이번에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추미애 장관 예. 아들에 대해서 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저는 이제 그 세 가지가 부당한 게요. 일단 이제 국정감사법 8조를 보면요. 8조에 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못해요. 근데 수사 중 아니잖아요. 네. 이미 수사 끝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니까 안 하고 끝나면 이게 끝났다고 안 하고 그럼 이게 국정감사 언제 합니까? 법에 안 맞잖아요. 네. 수사 무혐의했지만 동부지검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제대로 이게 수사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거짓말에서 부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감사는 불법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혐의 났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왜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한 의혹이 있는가 이것도 이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거짓말에서 이게 두 번째 부당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 병장이나
또 이게 지원 대장이 자기 나가고 싶다. 본인 나오겠다 했어요. 근데 그걸 왜 막습니까? 진술하는 거. 그래서는 이게 그 반드시 추미애 장관 관련한 증인들은 나와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익숙한 상황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증인 채택이 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감이 시작되면 아마 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이 문제만 놓고 아마 거의 하루가 다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행이라는 얘기죠.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국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왜냐하면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전 야당 일정하게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신원식 의원 같은 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온 내용에 대해서 목소리는 여성인데 이름은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조영 원내대표가 중대한 제보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중대한 제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국정감사를 열어서 증인을 채택했을 때 증인 채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들만 계속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혹들을 감안해서 좀 제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많은 국민이 그런 거 있죠. 동부지검이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네. 한 달 만에 종결을 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보좌관과 김대위의 통화 내역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다음에 왜 국방부는 후과 관련 서류가 미비했는가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사병과 추장관 아들의 통화 내역이 어떤 거였는지의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3차 휴가 같은 경우가 왜 연장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 무혐의와 무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추장관 개인에게도, 추장관 아들에게도 또 그다음에 당직 사명에도 이 관련된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국회에서 달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과거처럼 만약에 또 야당이 그렇게 근거 없이 공세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야당도 좀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증인 채택의 새로운 좀 모멘텀을 만들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이 이제 그 현역인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 그 장교 A대위하고 A대위죠. 그리고 지원대장 B대위를 이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군인들만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건가요? 근데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뭐 군인들도 이게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예.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 청탁하고 민원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식당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김치찌개 좀 빨리 달라. 이거는 이게 민원이고 청탁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 구청의 위생과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서 이게 내만 좀 빨리 달라. 이거는 이게 청탁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아들에서 중요한 게요. 추미애 아들이 스스로 연장이 알아보니까 안 된 거예요. 스스로에게 연장이 안 되니까 엄마가 당대표니까 엄마와 보좌관을 통해서 연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청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휴가라면 본인이 해도 돼야 되잖아.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 백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찬스를.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되고 만약에 그 군인들만 처벌된다면 네.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청탁한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받아준 사람만 처벌하면 이게 과연 공정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청탁 금지에 적용을 받는 청탁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군인들만 기소가 되는 거 이것은 좀 형평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감 얘기하고 같이 하자면 가장 먼저 국회에서 특히 규명돼야 될 부분 그러니까 군대에 관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대의 관리를 하는 훈령이라든지 규정을 보면 병가는 30일 이내에서 쓸 수 있는데 10일이 기본 원칙이고요. 10일 초과를 하려면 10일 초과를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류를 떼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3일만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집에서 쉬고 있는 단계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을 했거든요. 네.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심사까지 받고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입원 환자는 안 그래도 된다라고 국방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2017년 초에 국방부가 지침을 하달을 해서 병가를 쓰는데 입원 외의 기간을 쓰면은 그것은 그만큼 개인 휴가에서 차감해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스스로 만들었던 지침하고 어긋나는 발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발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화로 휴가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 부대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화로 연장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고시에 어떤 밖에 있을 때 유고시 뭐 천재지변, 가족의 변고, 심신장애 이런 이유로 도저히 부대에 복귀를 할 수 없을 때 전화로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고한 이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휴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일부 그 방송에 출연해서 일방적으로 그 훈령에 다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적법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검찰 수사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는 또 이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역시 갈등을 빚고 네네.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이죠. 야당은 해당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를 국감장에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아주 잔악한 행동, 그리고 그 잔악한 행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 뭐 많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부의 대응이 좀 미진했다는 측면들의 여론조사가 되게 높은 상황인 거고요. 전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저런 희생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왜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망설인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요. 네 가지 단계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성을 띄어야겠죠. 그다음에 소위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 재발을 방지하는 문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응답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지 않게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당이 이것을 뭐 야당이 정치적 공세로 이용한다. 저는 뭐 야당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공세를 이용하는 거겠죠.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세와 무관하게 국민을 책임지자는 자세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벌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과 내용들을 듣고 싶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에 맞게 그런 것들의 장을 펼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제 이번에 보더라도 저는 정부 여당이 아프더라도 응해야 된다는 원칙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형, 아들의 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들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이번 여당이 좀 폭넓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증인을 채택한 다음에 그 문제를 성심성의껏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 변호사님, 이거는 무혐의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저는 세월호 7시간과 비견되는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고요. 반드시 그 세 가지를 규명해야 되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처음에 실종됐을 때 그때 이게 제대로 수색을 왜 안 했느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북한이 우리가 이제 시신을 소각한 적 없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뒷북 아닌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시간 동안 군인에게 왜 구하지를 못했느냐. 북한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지만 신선한 통지문을 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 6시간만 북한하고 이게 연락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못 구한 거.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보고 시간 있잖아요. 결국 이게 그 3시간 있었고 처음부터 이게 입장까지는 47시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분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게 시 단위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걸 이게 명백하게 국민한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세월 7시간까지는 비견된다. 이래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그 아들 예. 그 편지를 보십시오. 모든 건 이게 항상 내 아들이 내 동생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대처해야 됩니다. 본인 아들, 본인 동생이면 이렇게 대처 안 하잖아요. 그게 저는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만, 뭐, 10명 중 7명의 국민이 대응이 잘못됐다. 아직은 어떤 의혹 전반에 대해서 해소가 덜 된 상태인데, 어쨌든 증인 채택부터 이 문제도 역시 파행을 겪는다는 거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 네, 증인 채택 후보로 거론됐던 그 형이죠. 이래진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비슷한 게 세월호랑 비슷한 게 저는 특별히 비슷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일부 대중의 대응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유가족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회 국감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과 심경을 얘기하는 것이 또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세에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도 될 수 있고 놓칠 수 없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굳이 뭐 이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보든 간에 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족들의 출석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괜히 이것을 막는 것이 예전에 세월호 사건에 대응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잘못,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오히려 추미애 장관 아들 건보다 더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례진식 증인 채택을 막은 것은요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어요. 그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그 편지 내용.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도 답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문 대통령의 답 내용까지도 좀 저희가 볼게요. 어때요? 충분한 답변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세 분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네. 문 대통령이 네, 표현을 했죠. 근데 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정확한 답을 주기는 어렵겠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공감의 마음을 통해서 아픔들을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근데 이제 좀 고민스러운 건 우리 정부가 좀 북한에게 좀 더 강력하게 좀 공동조사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예. 북한에게 한 번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예. 북한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연구 문제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의 결과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뭐 유엔 인권 최소 인권 대표 사무소 같은 경우도 즉각적이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사 진행을 남북이 공동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부가 두 번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부터 등산곳에 발견되는 시점과 등산곳 발견된 이후부터 6시간 동안에 두 기간 동안 정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좀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뭐 개별적인 편지뿐만 아니라 이건 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겠죠. 이 가족과 월북을 했다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예. 이 개인 공무원의 명예 문제 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 이런 두 가지의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북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강경하고 좀 원칙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들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을 대의하는 공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안 되게 되면 지금 아까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정부가 졸속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공간에 합법적인 일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개방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 그 정말 마음에 넘는 말을 저는 형식적으로 했다. 아, 문 대통령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해경의 네. 수사를 지켜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해경이 수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북한이 소각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데 NLL 쪽이라든지 근처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미제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수색 결과를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어리게 지금 대통령이 취할 조치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제대로 이게 수사 진실을 밝히자든지 지금 이게 해경이 정보도 없잖아요. 모든 정보는 이게 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경은 처음에 엉뚱한 데 수색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좀 더 그 군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유엔이라든지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해경 수색만 지켜보자. 마음이 아프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하다 못해 청와대를 불러서 한번 이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옛날에 그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반이라도 해야죠. 네. 네.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오진을 하고 수술을 잘못해서 환자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데 의사가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경의 조사 및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네. 게 대통령께서 하신 메시지의 요지인데 근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얘기 이전에 이 사건 초기에 월북이다, 자진 월북이다라고 하는 단정 그리고 실제로 자진 월북이라 치더라도 그렇게 빨리 발표했어야 됐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굉장히 신속한 단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부가 해놓고
다시 유가족 입장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렇다면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지 않고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던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 아. 이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얼핏 보면은 어떤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대답일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뭐 세월호 7시간하고 뭐 대통령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응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대응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때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잘못하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 좀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왜 자진 월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빨리 보도를 했을까요? 뭐 아마도 제가 초기에는 아주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정황 증거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국방부가 자기들의 첩보 정보라는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첩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그 첩보를 확인하는 라인들이 다 사라지거나 방법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국회에서 정보열의가 열리게 되면 이 주로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 의원들이 나와서 그걸 대부분 다 공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외국은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초기 내용들이 뭐냐면 뭐 신발, 그다음에 구명조끼, 그다음에 부유물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정부가 초동 대응에 늦었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정부 스스로도 그것을 조정해야겠지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경위 상황들을 밝혀야지만 그 경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수,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계속 지금 여당에서는 이것을 좀 증인 채택을 막는 방법으로 또 야당에서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소위 정치 정쟁에 쓰는 문제들이 많아서요. 좀 다시금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조사, 확인, 재발 방지 조치들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동조사를 우리 정부가 요청한 상태잖아요. 네네네. 현실적으로 공동조사만이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공동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공동조사를 응할 거라고 뭐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왜 공동조사를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북한 같은 과거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우리 측에다 공동조사를 요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또 다음에 북한은 중국과의 또 특수한 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동조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요구를 함으로써 참관 또는 제3국가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보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겠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엔 차원에서 압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진하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남편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워낙 많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강 장관 남편 논란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법은요. 법은 이게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그럼 이게 법으로 어긴 건 없어요. 남편이 이게 관계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을 어긴 거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보자고요. 네. 이분에게 그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본인에게 그 사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외교부 장관 관사만 4천평입니다. 거기 국민 세금으로 관사에 거주했잖아요. 그럼 이게 공인 아닙니까? 이런 분이 이게 아무리 권고지만 전 국민이 외국 여행을 자제하고 하다 못해 이게 추석에 성묘까지 다 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국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저는 그 동기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요트를 사가지고 여행을 한다. 물론 이게 그 본인 취미지만 몇 억짜리 이게 요트를 사서 한다. 이게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죠. 어떻겠습니까? 그 저는 결론적으로 그 노블레스
어블리주에는 게 확실히 반하는 법은 안 반하지만 아주 부적절한 행위다 내 봅니다. 네, 평론가님. 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냉소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스루냐, 요트로 드라이브스루 하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근데 그걸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트라는 공간이 좀 혼자 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격리라든지 거리두기 원칙을 잘 지킨다면 이게 방역의 차원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형평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던 걸 비춰보면 국민 정서에는 분명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 사안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방역의 원칙을 특별히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원칙이요. 크게 문제가 돼야 되느냐 예,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안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제 오히려 강경화 장관 쪽 반응보다는 여당 쪽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당 일각에서도 부글부글한다 막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의문인 게 이게 강경화 장관 문제가 과연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지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거냐. 사과를 하고 그러려면 그때 그 장관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지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 나온 잘못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경미한 것이거든요. 저는 거꾸로 이번에 깨닫게 된 게 강경화 장관이 현 정부 여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예. 네, 모 언론에서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모처에서 4강 외교를 두고 통일부 장관과 각 이제 안보 담당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그 회의에서 배제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좀 현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행보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강경화 장관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사드 배치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윤병세 장관이 그때 그 시각에 백화점에서 바지 수선을 하고 있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좀 오히려 여권 내에서 지위가 위상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당이 선택적으로 이 부분만 그러니까 좀 만만한 장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교수님. 뭐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또 역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겠죠. 뭐 다른 명예 교수님이 자기 돈 가지고 해외 나가는 거 관련해서 지금 뭐 불법은 아니니까 나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정서상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라면 좀 자제와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다음에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월 달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왔었고 네. 6월에도 그리스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소위 거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취소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외교부 장관도 저 사실을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세 번째 출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 번 동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야? 왜 외교부 장관은 국민들한테 특별 여행주의보라고 발령을 하면서 왜 자기 배우자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못한 거야? 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답변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저러지 않은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답변 자체가 그냥 깔끔하게 송구스럽다고 끝났으면 좋은데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 정서상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시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뭐 이런 분들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는 자제랑 당부를 요청을 하면서 또 법적으로도 강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위법도 특혜도 아니다. 큰 잘못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이는 측면들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큰 대형 악재는 아니지만 훨씬 매섭고 아파요. 국민 정서상.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잘 매듭을 짓지 않게 된다면 큰 악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게 훨씬 더 앞으로는 정부에게 계속 찜찜하고 때가 될 때마다 나오는 하나의 공격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트를 사러 미국 여행을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감정선을 더 건드린 부분이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네. 자 그리고 당초 그 야당에서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을 앞세워서 포털 옥쟁이 국감이 예상이 됐었는데 좀 분위기가 예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좀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 윤영찬 의원이요. 예. 옛날에 그 뭐 원내 대표 연설할 때 이게 노출이 안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카카오 들어오라 해.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자가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AI가 한다. 이렇게 변명하지만요. 네. AI가 하면 그럼 이게 AI 들어와 이래야지 왜 관계에서 사람을 부릅니까? AI. 모든 게 기계가 하지만 거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게 네이버가 이번에 267억 과징금도 저기 받았잖아요. 네. 이건 이게 얼마든지 사람이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윤영찬 이분이요. 청와대 때도 이게 그 한 게 없는지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많이 제가 보기에 평소에도 많이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좌관한테 불안한 게 따지는 이번에 국감에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포털을 불러서 제대로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시스템을. 이번에 검증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 부분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윤영찬 의원 논란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국회에서 자주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감을 하다 보면은 공영방송인 KBS라든지 뭐 지상파 방송 관계자도 나와서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언론의 영향력을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탈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지간한 지상파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거의 글쎄요 뭐 법적으로 이 포탈 사이트의 사주는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법제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해당 기업에서도 우리는 이제 영향력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것이다. 뭐 불려나가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여당이나 야당의 태도도 중요한데 야당에서도 계속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상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대다라고 하는 자세를 좀 더 보여준다면은 뭐 굳이 뭐 법적으로 어떤 증인 출석 대상에 의무화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르는 증인 출석에 부르는 대상으로 이 포털 사이트 관계자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게 우리랑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비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장으로 좀 이런 포털사들이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또 반대편의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국회 의사당 안에서 휴대폰 문제인데요. 이 휴대폰 가지고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다 활용을 해요. 어느 때는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고 들키기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교실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조치를 하는데 국회는 그럴 수 없으니까 또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권위적인 발상들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의하는 거죠. 대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그런 규범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지키지 않는 발상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논란이 많은 거고요. 포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요?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 외부를 줘서 검증받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정할 수 있고 언론사의 기능들을 일부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털사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국회 또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소위 언론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고 포털사는 포털사에 맞는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방향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좀 국정감사에서 매번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변호사님. 저는 이게 윤영찬 의원이요. 지금 이게 국정감사를 하는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본인에게 빨리 과방위를 사보임하고요. 오히려 이게 정인석에 앉아야죠. 정인석에. 본인에게 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정현 그 의원 있잖아요. 이분에게 KBS에 그 세월호 누수 하나 업소했다가 벌금이 1,000만 원으로 처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영찬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에요. 얼마나 이게 시스템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들어오라. 이게 보통 직권 남용입니다. 들어오라 하면. 그럼 이게 본인이 정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을 해야지. 지금 이게 본인이 과방위원으로서 우리에게 추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사보임을 해야지.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도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옵티머스 관련 회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죠. 이낙연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복학기 임대료를 대신 내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실이라면 정치자금 법 위반 아닌가요? 근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확인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 측의 얘기에 의하면 처음 알게 됐다. 그다음에 복학기 사용료 민화금을 정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돈을 받아서 저렇게 수행을 한 건지. 근데 이낙연 측에 의하면은 자기 참모진 중에 지인을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저희가 더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이후에 불법성이 명확하게 등장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제 나온 기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저 부분이 진짜 그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평론가님, 네. 이게 뭐 어쨌든 복합기 관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이제 의혹인 거고 사실검증 거쳐야 되겠지만 그 당사자가 대선 유력 대선 후보 이낙연 대표라는 점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 네. 측에서는 실수로 명의가 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반박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금액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거는 좀 크게 봐야 됩니다. 큰 차원에서.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옵티머스 펀드가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관계에 그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또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이 관계자들이 주로 여권 쪽하고 연계가 있는 특히 이제 청와대 행정관 이런까지 나오고 있고 그쪽 이제 부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어떤 실마리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정치자금법 문제로 좁혀서 볼 수 없는 사안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관련 업체가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내줬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이 업체의 자금이 정관계 로비스트에게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같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네.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에 큰 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낙연 이제 의원의 별명이 음중총리 옛날에 음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야말로 정말 음중한 사태입니다. 국민들이 음중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요 이낙연 의원에게 몰랐을 수 있다 봐요. 이낙연 의원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실무자의 실수다?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실무자가 어떻게 실수로 합니까? 복학기를 이게 필요해서 사왔고 그럼 이게 렌털 요금처럼 매달 내면 이게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명의 변경 이게 실수로 됩니까? 만약에 이번에 안 됐으면 기간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달치만 됐지만 따라서 저는 금액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정법을 이게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분명하고요. 실무자의 그런 실수보다는 실무자는 저는 고의가 있을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실수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게 더 안 좋은 게 지금 이게 옵티머스의 피해자가 얼마입니까? 네. 이런 게 정관계 로비가 있는데 이런 피해자 입장을 봐서라도 저는 이게 엄중하게 그 경위를 수사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교수님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뭐 쓴소리도 있고요. 뭐 역시 여권의 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대로까지 확산될 여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검찰 수사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검찰 수사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쪽으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이 판단된다면 그것은 불법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안 자체와 그다음에 여기 이낙연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복학기 사용 민합금 정산을 갖다가 같이 엮어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낙연 의원, 이낙연 대표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불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건들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개미들의 돈을 통해서 정치자금 흘러간 일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 수사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리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뭐 평론가님 라임 수사와 네.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임 옵티머스 둘 다 이렇게 수사가 좀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감이 주요 주제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 수사는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 자체로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텐데 국감에 대해서 제가 갖는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야당 쪽에서 지나치게 정관계 로비 의혹에 이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은 사모펀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네. 국회의원이 따져줘야 될 것은 국회의원이 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수사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왜 하필 법무부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해체시켰느냐 이런 부분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져줘야 될 부분이고요. 정무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는 사모펀드의 규제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 쪽도 책임이 있는 것이 2015년도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됐거든요. 물론 금융위원회 말씀이시죠? 예.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물론 그 규제가 완화된 것을 다시 제대로 쪼이지 않은 책임도 있겠지만 더 먼저 책임은 선후로 따졌을 때는 국민의힘 쪽도 구여당 시절에 책임이 또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모습에서 자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계속 그냥 여권과의 유착 의혹 이것만 제기해서는 바람직한 국감이 되기 어렵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네. 측면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개천절 집회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한글날 있게 되는데 이 한글날 집회를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게 이번에요. 예. 이번에 그 옛날에 명박산성이죠. 네. 이게 천리장성이라면 재인장성은 만리장성이에요. 이 말은 명박산성은 청와대 가는데 조금 막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재인산성은 아예 광화문 4km를 차량 300대로 둘러싸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불통입니까? 드라이브 스루는 K-방역으로 검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도 광화문에 다 막았잖아요. 옛날에 그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요. 항상 이게 급박하고 현존하는 이런 게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무차별적으로 옛날 계엄도 아니고. 따라서 제가 보기에 지금 코로나 독재, 코로나 계엄, 코로나 정치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우리 국민의 집회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지 이렇게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불통의 극치다. 이래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으면 지금 자유롭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과다는 거죠 비판이 그리고 상황은 엄중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6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는 건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치 사회적인 주장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집회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에 대해서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불가피한 광의 방역을 했지만. 과거 방식을 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해할 만큼의 방역적인 내용들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지는 동의하지만 방식들이 국민의 기본권들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월 3일과 다른 방식의 10월 9일에 대한 방역 조치들을 경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드는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 자체는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만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광화문 차벽 밖에 있었던 공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집회 시에 참여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광화문 그렇다고 쳐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방역을 할 때에는 일관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과잉 방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창의적인 방식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좀 방식들을 10월 9일 날 정부가 보여준다면 전 이런 정도의 비판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논란이 한 가지의 뚜렷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라든지 소위 보수 진영이 드디어 집회 시위의 자유 그 편에 서게 되었다. 과거에도 좀 서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회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굉장히 광활한 광장, 한국에서는 특히 광장이 드문데 넓은 광장이 광화문 광장이 통째로 비어 있게 되고 차벽으로 다 쳤.
둘러쳤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좀 한편으로 K 방역이라고도 하는데 창조적인 방안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의 특이한 축구 시합이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축구 구장에 칸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가까이 붙지 못하도록 한 선수가 특정 칸에서만 움직이도록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축구 시합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구도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방역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집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좀 머리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통째로 저렇게 봉쇄하는 것보다는 출입 정도 통제를 하고 또 광장 내 구역들을 좀 구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고 또 경찰들이 또 쉽게 통제에 진입이 가능한 또 일반인 통행도 가능한 그 정도의 어떤 공간 활용의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어쨌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정쟁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그 속 시원한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잘 밝혀지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토론 준비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종욱 교수,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